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제 채널의 애청자 중 한 분이신 김민재님이 댓글로 요청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었던 동물은 저번에 한번 다뤘으니까 이번 시간엔 일본 동물원에 있었던 동물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3번이었고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탑1 코모도 왕도마뱀.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왕도마뱀.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공원에서 들이올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죠. 일본의 경우엔 예전에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마루야마 동물원과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에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마루야마 동물원에선 2002년생인 수컷 코난과 암컷 코니가 있었는데 2010년 8월 인도네시아의 타만사파리로 보내졌고 우에노 동물원의 요코는 워싱턴의 국립공원에서 태어나 1995년 우에노 동물원으로 왔었고 2009년에 번식을 위해 싱가포르 동물원으로 가 현재는 일본 내에서 코모도 왕도마뱀을 전시하는 곳은 없지만 이즈와 히가시야마 동물원에서 코모도 왕도마뱀 전시를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탑2 마이코 손바닥 사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슴인 마이코 손바닥 사슴 일명 무스. 몸길이 2.5에서 3m, 어깨 높이 1.4에서 1.9m, 몸무게 360에서 640kg에 달하는 이 거대한 존재는 일본에서 두 곳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유메미가사키 동물원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가나자와 동물원에서 말이죠. 둘 다 가나가와현의 동물원이네요. 유메미가사키 동물원에서는 암컷인 포로, 가나자와 동물원에는 수컷인 위로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경우 1997년에 미네소타 동물원에서 일본을 건너와 15살까지 잘 살고 있었지만 9월 14일 아침 나뭇가지에 얽혀 팽이 상태에 빠졌고 마취를 시켜 빼냈지만 턱 골절 등으로 쇠약해져 저녁에 위 내용물에 의해 질식되어 2011년 9월 15일 폐사했고 유메미가사키 동물원의 포로는 2013년 8월 7일 폐사하면서 일본 내에 남아있는 마이코손바닥 사슴은 없고 전염병 예방법으로 인해 앞으로 일본에 마이코손바닥 사슴이 수입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하네요. 탑3 로키 사냥.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동물원에 전시되고 심지어 새끼의 출전 소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로키 사냥. 하얗고 긴 털이 매력적인 로키 사냥은 일본에서도 가나자와 동물원, 큐슈 아프리카 사파리, 오모리야마 동물원에서 전시된 적이 있지만 2020년 8월 10일 마지막 로키 사냥의 펜케가 폐사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로키 사냥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탑4 오셀롯. 제규어처럼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고양이과 동물 오셀롯. 이 오셀롯이 일본에선 우에노 동물원과 주라시아에서 전시된 적이 있는데요. 2020년 9월 15일 마지막 오셀롯은 주라시아의 멜로디가 폐사하면서 더 이상 오셀롯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탑5 레오폰. 숫사자와 암호랑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레오폰이란 동물은 들어보셨나요? 레오폰은 수표범과 암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교자 동물로 야생에서 레오폰이 태어난 사례는 없고 유럽 동물에서도 레오폰이 태어난 사례는 있지만 성체가 되기도 전에 배사했죠. 하지만 성체까지 자란 레오폰이 일본에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면 믿겨지시나요? 1955년 고시엔 한신파크에 태어난 수표범 카네오와 암컷 소노코는 어릴 때부터 같이 살게 했었고 이 둘이 성장하자 둘 사이에서 교미가 이루어졌고 첫 번째 출산에선 폰코와 레오키치 남매가 태어났고 두 번째 출산 때는 조니, 데이지, 체리 3남매가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성체까지 잘 자랐고 데이지의 경우 수컷 벵골 호랑이 벤과 짝을 맺어 사자, 호랑이, 표범, 새 맹수의 유전자를 모두 가진 타이폰이라는 교자 동물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레오폰 남매가 모두 폐사하고 그들은 한신파크에 박제되었지만 2003년 한신파크가 문을 닫자 레오키치와 폰코는 텐노즈 동물원, 데이지와 체리는 우에노 국립과학박물관,
본인은 나루호아마 리조트에 전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동물원에 있었던 동물 탑5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레오폰 우남매에 속하지 않는 이름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과 현실 논하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제가 내일 백신을 맞아야 돼서 다음 주는 한번 쉬고 다다음 주에 만나요.